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참 부채버섯 하고요 식 느타리 버섯 세 차로 산에 왔습니다.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. 식 느타리 하고요 참 부채버섯 세 차로 산행 중입니다. 왜 칡 덩쿨인데요, 여러분. 이 덩쿨 썩은 부위에서 칡 느타리 버섯이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 봤습니다. 요게. 요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, 요. 요거. 아, 이거 보니까 크진 않아요. 근데 요게 이제 수명이 됐기 때문에 요게 망가진단 말이에요. 요건 또 채취해야 돼요. 여기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또 여기도 있습니다요. 요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. 여기 보시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영하권인데도 이렇게 요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.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요것도 하나 또 채취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으차 요게 요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. 상태 A급. 자, 이것도 봤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죠. 칡 느타리 버섯 하고요 삼부채 산행 중인데요.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. 이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. 이렇게. 내용은 엄청 커요. 이게 보면은, 이 덩굴 뒤에서 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, 이렇게. 상태도 좋아요. 자, 여기도 있고요. 자, 쭉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보시죠. 요게, 칡 느타리 버섯. 이렇게, 보시죠. 이 정도면 상태 좋죠. 아. 된장국에 끓여 먹으면 참 좋아요. 그리고 이 가을 산행 시에는 조심하셔야 돼요. 낙엽이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. 자, 여기도 있습니다. 와, 여기도 있고요. 여기 있습니다. 자,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이게 칡 느타리인데, 상태 A급. 이거 보십시오. 자, 요게 칡 느타리 버섯입니다. 자,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. 이 느타리 버섯하고요 참 부채 버섯은 이게 나무가 쓰러진 쪽에 있습니다. 야, 처음으로 알게 된 참 부채 버섯입니다. 야, 뼈 있네요, 아주. 예. 보시죠. 보시죠. 여기 있고요. 야, 얘 가을에 왔으면은 많이 채취하는데, 야, 이게 황금 느타리 버섯이라고 하죠. 자, 보십시오. 나무 하나 만나니까 한 1kg는 채취할 것 같아요. 자, 보십시오. 여기요, 이것도, 요. 이게 느타리 버섯인데, 참 부채 버섯입니다. 뜯어볼게요.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부채 버섯이라고 그러고요. 황금 느타리 버섯이라고 그러죠. 자, 여기 있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어이구요. 쫙 있습니다, 요. 요거는 이제 상태가 좀 늦게 와서 말랐습니다. 그래도 요거는 뭐 물에다가 으크면은 나오겠죠. 여기 있고요. 저쪽 보시면은 더 나무 또 있어요. 이게 참 부채 버섯입니다. 희용 버섯이고요. 자, 또 보고요. 요거는
난인 채취하고요. 저기 또 보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요게 참 부채버섯이에요. 자, 오. 채취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요게 참 부채버섯. 황금 느타리라고 하죠, 요. 자, 여기 있고. 자, 먹을 만큼만 따고, 적은 것은 그냥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이렇게 물에 뿜으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있고. 으쌰. 자, 여기 있습니다. 자, 올해도 또 이렇게 또 참 부채 버섯 또 알게 됐고, 보시면 이렇게 쫙 있습니다, 이게. 요. 얘 참 부채 버섯, 식용 버섯이고요. 느타리 과입니다. 좋고, 자, 또 보시면, 어, 위쪽으로도 쫙 있어요. 여기 있고, 여. 야, 여기 있고, 밑에 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뭐, 자, 그리고 너무 키가 크네. 뭐냐? 너무 커, 높아. 이거 끄고, 영상 끄고 또 채취해야 됐어요. 또 보십시오. 요. 요. 자, 이게 또 황금 느타리 버섯 구요라고 하고 참 부채 버섯입니다. 예, 황금 느타리 버섯이라 그러고요. 참 부채 버섯입니다. 식용 버섯입니다. 이게 좀 빨리 봤으면 많이 채취했을 텐데 좀 늦었더니 말랐어요.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이게 이제 괜찮고요. 요거는 이렇게 말랐습니다. 이렇게 말랐고요. 예. 이렇게 좀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채취하겠습니다. 이렇게. 예, 참 부채 버섯입니다. 한 1kg는 되네요. 늦가을날 느타리 버섯 산행하세요. 식 느타리 버섯하고 참 부채 버섯 채취하고 자산합니다.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문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